구약의 하나님의 영, 소위 성령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을 보니까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영이 역사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창조 시대 때 창조의 영이 임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조 말씀 창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창조를 준비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로 뒤덮인 땅, 깊음과 어두움이 뒤덮인 땅, 여기 위를 지속적으로 킵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공동작품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는데 씨를 현실화하는 게 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으로 인류 태초의 문을 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도요, 구원의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영이 역사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할 때 콧김, 김이 영이에요. 이게 홍해 사건도 하나님의 영이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출범시키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사사시대 때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인증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는데 최초의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도 하나님께서 연시대였다라는 하나의 인증의 영으로 사사시대 때 임했습니다. 왕정시대가 열렸어요. 최초의 왕 사울이죠. 사울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아, 그렇네. 그랬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영이 떠나요. 그리고 그 영은 다윗에게 임해요. 아까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다윗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영이 많은데 우리말 성경엔 빠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임했다 그래요. 이런 표현 없어요 성경에. 다윗이 두드러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아, 부럽다. 네, 독특한 경우입니다. 다윗 이후로 솔로몬을 포함해서 남왕국의 모든 왕, 북왕국의 모든 왕 하나님의 영 받은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포로지에서 활동하는데 이때 마른 뼈 환상을 봐요. 37장. 거기에 영이 10번 나와요. 37장에 루악이라는 영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때 영이 남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때 영이 불어서 마른 뼈들에게 달라붙어요. 힘줄이 연결돼요. 살이 올라요.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요. 결국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됩니다. 바로 포로 시대의 마감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회복의 시대를 열어주는 게 영이었어요.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요. 새로운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유다 시대 때 활동했는데 그 당시 유다 모든 왕들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다 영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상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의 영이 만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구약에 나오는 영인 명백화점이에요. 명백화점. 그에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 말이니. 각종의 영이 다 임하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요엘서에 가면요, 더 나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다 그래요. 이건 기가 막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대요. 영이 공동체에게 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엘 예언자가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 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아들과 딸이에요. 예언합니다. 아들과 딸. 젊은이,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종에게도 부어줘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들과 딸도, 남종과 여종도 성령의 민주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시대 때는 창조의 영으로 시작했고 출애굽 시대 때는 구원의 영으로 활동했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는 합법적인 체제를 인증해주는 공증의 영으로 역사했고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회복의 영으로 역사했고 또한 새로운 메시아 통치자를 꿈꾸는 그런 영으로 기대되었고 나중에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의 민주화를 내다보면서 끝나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돼요. 아.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그때 만인에게 임해요. 여러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면요. 여기 영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영빨인다 이런 말도 아예 없겠네요. 없죠. 다윗 같은 사람한테만 임하는 영이었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영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감사해요. 그 귀한 영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임한 거예요. 와, 감사하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확인하고 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충만해져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귀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새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새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영의 임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참 차준희 목사님께 와 대단하시구나 한 게 영으로 영 하나로 성경 전체를 깨뜨려 주신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구약학 교수님이시니까 어떻게 읽어야 이 구약 전체가 잘 이해되는지 순서대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역사서, 예언서 같은 아까 말씀해 주신 구분을 해가지고 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또 모르는 게 나올 때는 공부를 해가며 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읽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읽은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네?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아주 예. 조금 조금씩 읽거든요. 정말 네. 정말 조금 조금씩. 네, 조금씩. 조금 조금씩. 예, 에스프레소. 네. 네. 일단은요 처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일단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통독. 몰라도 고. 몰라도 고. 그런데 몰고. 그냥 몰고. 아, 몰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쭉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런데 제 경험상.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하면은 많이 걸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새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새번역이라는 건 개신교에서 번역한 건데 중학생 정도면은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본인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 정도 중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게끔 네.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번 통독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네. 새번역으로. 네. 세번역으로 통독한다. 세번역은 안 읽히진 않아요. 이해도 돼요. 그래서 재밌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쭉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통독해달라. 개역개정. 그 어렵다는 개역개정.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 예, 그게 다 이해가 되면은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예, 이해가 안 될수록 가치는 올라가요.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 통독하면 한다. 그러면 통독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정독해야 돼요. 다시 읽는데 꼼꼼히 읽는 거죠.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간다? 멈춰야 돼요. 그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사랑이 내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끝장을 봐야 돼요. 그 본문 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내가 기도하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일반 성도님들도 성경을 묵상만 할 게 아니라 큐티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게 읍조리다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깊이 읽다, 계속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부하려면 참고 도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설 성경 하나 정도는 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뭐 신학생도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최소한 성경을 보면은 내비게이션 정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막히면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가면서 막혔을 때 이건 뚫어야 된다. 참고도서 해설 성경 하나 정도는 펴놓고 그걸로 보면서 하면 많이 뚫립니다. 그것도 안 뚫릴 경우에는 이제는 목사님들께 여쭤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 하나하나를 깊이 읽다 보면 그 창세기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은 아, 66권의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맛을 알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편도구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한 번 더 깊이 알고 알아보고 싶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해 가면 상당히 재밌어요.